400만 원씩 정도. 생댕이 너무 귀엽다. 얘기를 같이 한 오늘 사람 잘 만나. 귀엽어. 제이 마음소. 뭐야 진짜? 네. 제이야. 엄마야, 엄마는 데가 없어. 왜 이모가 구박했어? 왜? 우리 꿈에서 만나서 놀까? 우리 꿈속에서 볼까, 제이야? 만날까? 나 만나. 삐졌어. 언니 피곤해서 어떡해? 뭐래, 안 피곤해. 아 그래? 오케이. 제야 1시에 자, 1시에. 뭐 왜 이래 지금? 3시에 자, 3시에. 둘 다 안 주고 자. 제야 어? 유튜브 많이 봐. 트래픽 잼이야. 코스트코 가서 우리 간식도 좀 사고. 차가 못 가. 오늘 안에 갈 수 있어요? 알려주시죠. 오늘 날이 선선하니 좋네요. 달성이도 예쁘다. 어디 가시는 거죠? 여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설렌다. 물을 주면 얘가 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조절해. 근데 여기다 내가 심잖아요. 물이 쭉 내려가죠. 네, 우리는 버리잖아. 자, 흙어서 전국구로 나가시면은 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리 따로, 악수 따로, 따로. 내 앞에다 놓고 갈라고. 여기 잘라요. 그래, 맞아, 맞아. 여섯 여기 뿌리가 나오잖아. 여기 잘라서 한 150만 원 파는 거야. 사모님, 그럼 이거 입 하나에 50이에요? 네. 여기 VIP석이래. 아, 수정 안 돼. 응? 놀라고, 뒤에는. 빨리 해야지, 가지. 그래, 남산까지 가지. 화분집 다 갈 거야. 야,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물건 사는 것도 힘들거든. 분재 저거 안 사? UFO? 분재 UFO. 어. 왜 분재 UFO는 예쁘잖아. 화분이 많군요. 네. 빨리 하고 가야 돼. 네. 우와. 정말 차곡차곡 싸우셨다. 찍어줘요? 아니, 너랑. 나도? 응. 얘기를 같이 한. 오늘 촬영 잘했어? 촬영요? 나타샤가 왔어요. 우리 블로그 나타샤. 모든 식물이 그렇게 예뻐? 나 너무 예쁜데? 너가 꽃이 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가 원래 식물을 좋아했니? 아 집이 그 모양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왜? 집이 약간 구옥 같은 느낌이니까 초록색 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집이었던가. 되게 예쁜 거 맞네. 엄청 덥지? 와 이거 그림 같아. 보여요? 이거 진짜 그림 그리는 거 같아. 근데 이름이 뭐예요? 너무 이뻐. 근데 밑에가 이렇게 많잖아요. 응. 그러면 이런 게 수영이 많이 해요. 이게 봐. 진짜 이거는 수영을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건가? 얘는 이렇게 이게 분재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철사로 해서 얘가 원래 이렇게 끼죽하니거든.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이로 만드는 거지. 철사를 이렇게 천천히 감아주면서? 응. 분재, 분재도 그래. 안 꺾일 정도로만? 이게 그 와이어링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게 요새 인기가 많대. 야, 우리 저기 그림에서도 많이 있어. 얘를 이렇게 길쭉하잖아. 그러면 얘에서부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자라면서 해야지, 애기 때부터. 이럴 때는 안 돼. 그럼 뭐든지 연할 때 해야지.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 얘네들이 움직이겠니?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떼길 때, 얘네들이 풀떼길 때 하는 거야. 꽃이잖아,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 아,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얘는 안쓰리움이에요. 아, 안쓰리움? 네. 율마는 잘 죽어. 죽어요? 어떻게 키우냐? 올리브도 잘 죽죠. 소포라도? 응? 소포라, 올리브. 소포라도 잘 죽어.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해줄래? 아주 좋다, 잘 죽어. 언니가 절대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너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게 식물이 얼마 안 하거든? 너 죽이면 진짜 아까운 거란 말이야. 아씨, 귀엽다. 나타샤, 너 이게 맞아. 그냥 이게 이거 맞는 해. 것 같아. 나 이거. 사모님, 요것도 같이 주세요. 거기부터 있는데. 이거 진짜 핫해.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오빠가 다 버렸어. 아, 진짜? 스튜디오에 엄청 많잖아. 그리고 약간 이거 요새 진짜 힙한 식물이야, 오빠. 알아주라고. 이거 몇 시에요? 이거 몇 시에 닫아야 돼? 여기? 한 6시면 닫지? 몇 시에요? 한 7시면 열지. 근데 꽃시장은 대부분 한 7시면 열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휴일은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아, 네. 오늘 나타샤가 요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아주. 나타샤 진짜 더 보이는데? 나 얼굴 탑. 그래, 택시도 괜찮아. 택시에도 실을 수 있어. 찾아볼게, 지금. 그렇게 멀진 않아요. 216km쯤? 지금 딱 중간 왔네. 오. 근데 유카리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지. 그래도 여인촌은 좋은 거 해가니까 여인촌을 적극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완전 시골이에요. 너무너무 좋다. 우와, 너무 좋다. 우와, 너무 깨끗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우와. 그림이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종류고요. 여인감이 더 예뻐요. 여인초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여인초만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농장 사장님들이 요 품목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완전히 상급이에요. 여기 그렇게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잘 가냐? 대단하다. 이렇게 고무나무도 키우시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오는 농장, 실제 농가예요. 와, 여기서 보니까 물건이 더 좋다. 정말 정말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여인초를 정말 기가 막히게 키우세요. 오늘 물건이 물건이 이렇게 꽉 찼어요. 이게 한 400만원치 정도? 3,400만원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인초까지 다 들어가면. 아, 이제 너무 피곤하다. 오늘 7시부터 나와서 지금 해가 질 때가 됐으니까 5시 넘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도 오늘 물건을 되게 많이 해서 기분이 좋아요. 좋은 물건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오늘 물건 해가면 내일 다 풀어놓고 이제 장사를 열심히 해야죠. 가을 장사를.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는 원체 비수기고 여름에는 거의 뭐 식물이라든지 꽃의 매출이 비중이 많이 줄어요. 한 40, 50% 정도? 체감상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아무튼 가을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얘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림이 오셔서 막 예쁜 애들 좀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남았죠?